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?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. 어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당대표 후보들을 향한 욕설과 야유가 나왔고요. 급기야 일부 참석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내탓 공방까지 오늘 벌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,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.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건데요.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. 자,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